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나오미 2장 7절 들어가자. 7절로 말씀하십니다. 정문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찢어 비둘기같이 슬피 운도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진 운명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가 반드시 죽어야 될 정해진 운명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또 영광과 명예와 명성 속에 모든 옷을 입고 살았던 자들이지만 모든 걸 잃게 되고 그 옷이 벌거벗겨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욥을 보시면 돼요. 욥 같은 경우도 그 모든 것이 벌거벗겨집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반드시 죽어야 될 모습입니다. 죄를 받아들인 몸이기 때문에 죄를 받아들여서 영이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은 완전히 멸절, 진멸,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네가 나로 인하여 있듯이 나로 인하여 있지 않은 것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다시 너희는 내가 보낸 내 아들로 있게 될 자. 주님은 이제 8절로 다른 표현을 합니다. 8절로 들어가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날개 아래 품으려고 그 날개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품으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구속시키는 그 날개 아래 품으려고 내가 너에게 몇 번이나 하였느냐 하는 그 말씀은 이 세상에 있다가 조상대대로 어떠한 은혜 속에서 살다가 그 모든 것이 모인 장소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선자를 보내어 그들은 날개를 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전에 그들이 살아왔던 그 모든 모습은 바로 선자로 말씀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속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고 행하셔서 그들을 자신의 거룩함 안에 품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자도 주님이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바로 심판하고 진멸하지 않고 주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쌓이고 그 모든 것을 쌓인 것을 한꺼번에 심판하여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가 될 때마다 선자를 보내요. 그들을 구속하고자 구원하고자 그들을 자신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그들은 날개를 품으려고 여러 번 했는데 그들은 그 은혜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 8절의 내용이 바로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니니에, 니니에는 합이란 뜻이고요. 세상과 합의하는 자들,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자들이 자기 위익을 위한 모든 합의를 행하는 영적 시대를 얘기합니다. 모든 자가 이것이 옳아, 이것도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하고 다 합의를 보고 그냥 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될 자들이 그렇게 모든 것과 타협을 하며 합의를 보며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나라 상태가 된 니니에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니에는 애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사람이 해왔던 모든 모습을 모아둔 곳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죄악으로 만연한 이 시대가 바로 니니에. 하나님이 죄를 짓고 있는 이 죄악의 세상에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디하심으로 모여놓은 거예요. 그런 못이라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 이것을 저는 나라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러한 영적인 나라 상태가 된 니니에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모습이 니니에라고 표현된 겁니다. 모두를 타협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진리 따라 행하자는 합의하여 모여인 나라. 이 상태에 주님은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것을 다 진멸하고 멸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자식을 키우다 보면 어릴 때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많은 부여한 자로 어떤 사람은 교활한 자로 가지한 자로 위선적인 자로 오만한 자로 교만한 자로 다양하게 사람들이 그 순수했던 모습에서 다 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그러한 삶 속에서 살기 위해서 자신들이 자신을 지켜가며
살아온 자신의 삶이라 생각하지 그걸 죄라고 여기질 않아요. 잘못을 하고도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으니까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현 세상이 지금 그 죄악으로 만연한데도 그것을 죄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사람이 악하다 이러다 편할 뿐이지 그걸 죄라고 생각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자식이 이럴 줄 몰랐다. 누구 집 자식이 저럴 줄 몰랐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변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변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쌓아놓고 그 모든 것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니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세다. 자, 그 물이 다 모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세대에 드러난 모든 죄악에 대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는 죄악으로 만연했고요. 죄악으로 만연했던 것은 그 죄악이 다 모인 물, 그 물이 다 모인 못 같은 곳입니다. 예로부터 먼저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구절 잠깐 먼저 보자. 은을 노략하라, 금을 늑탈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와 풍부함이라. 이제 갓 태어난 자식이에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때묻지 않은, 그러니까 사람들도 알아보는 때묻지 않은 아이입니다. 눈이 맑고 깨끗합니다. 어른들이 그 아이를 싫어할 때는요, 어른들이 그만큼 죄성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에 있는 영들이 그 순수함과 깨끗함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온몸에서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런 모습이 그리워서 아이를 보면 막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모습이 너무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무 때묻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 영혼 자체가. 그 은을 노력하라, 그 금을 늑탈하라. 그 저촉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귀가 풍부합니다. 이제 적들이 그것을 다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 교활해지고 위선적으로 바뀌고 가정안정 존재가 되고 그 아이가 자라서 그런 못된 자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 못된 자가 된 그 존재 아이의 원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순수한 영혼으로 태어난 아이가 그 모습이 다 노략을 당하고 늑탈을 당한, 약탈당한 모습이에요. 오히려 영원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죄악으로만 꽉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이 장소가 바로 니느웨, 물이 모인 못 같은 곳입니다. 이 모습이 아주 사납다는 거예요. 번쩍이며 항오를 벌이는, 전쟁을 벌이는 무사 같은 존재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사나운 사자 같은 짐승의 모습이고요. 이 모습을 다 주님이 표현하는 게 2장하고 3장입니다. 여기를 주님께서 이제 진멸하고 멸하는 겁니다. 9절은 그들의 은을 노력하고 그들의 금을 늑탈하래요. 왜?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하기 때문에. 예수. 영원한 주님에 대한 가지가 되지 못하도록 예수에 대한 것은 다 늑탈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쫓는 데 대해서 종교적 개념, 그리고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고 자기의 명예와 명성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부여함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함을 위해서만 살도록 무한함에 대해서는 다 약탈하는 거예요. 늑탈하고. 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춤을 추며 기뻐했던 이 존재, 예수님에 대해 행하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이 존재로부터 다 늑탈하고 다 뺏는 거예요. 하고 예수라는 개념은 교회 나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은 그 존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개념을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니까 지금 교회 나가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바쁜데
그 교회에 대해서 소홀해지고 주님에 대해서 소홀해지고 주님을 그냥 잃어버리는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약탈당하고 늑탈당한 거예요. 그 저축해놓은 것이 무한하고 그에게는 영원토록 아름답게 살아갈 아름다운 기구, 하나님의 은사가 풍부하고 많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은과 금을 늑탈하고 약탈하는 거예요. 다 빼앗는 겁니다. 이들이 힘이 세지고 강한 자가 되어서 자신을 만족을 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부여함을 지닌 자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지녔다 해도 그들의 영혼 자체가 그 마음이 공허합니다. 무언가가 다 약탈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개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뚫고 그냥 종교적 개념만 남게끔 껍데기처럼 껍데기만 남도록 알면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적으로 풍성해지고 부유해진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강한 자가 되고 자식을 지킬 정도로 힘이 있는 자예요. 근데 왠지 공허해. 니네는 공허하였도다. 이게 애적부터, 지금 이 시대가 애적부터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애적은 순수인데 지금 이렇게 많이 변해갖고 세상에 이렇게 영악하고 교활한 것이 가득 찬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먹고 살려고 하는 경쟁 속에서 살던 모든 경쟁과 모든 전쟁 속에서 모아둔 게 다 이 세계입니다. 모든 제약이 솟아올랐고 바로 그들이 살았던 그 행위가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그들의 모습이 영적으로 다 드러난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똑같다는 걸 느낄 겁니다. 거기서 종교한 자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예수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렸다. 예수의 이름만 믿고 그냥 종교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르짖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거나 예수님을 흠모하는 그런 마음은 없도록 다 약탈당했는데 그가 종교한 자를 생각하니 영광이로다. 자, 3장으로 잘 보세요. 화했을 저 피의 성이다. 아주 잔인하게 싸우고 다툼을 살아온 피 흘리는 존재들이에요. 이들은 피의 성이다. 그 속에는 겨울과 강포가 가득하고 늑탈이 남의 걸 빼앗는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남의 기분 좋은 마음을 뺏어버리고 그나마 또 용서가 풍랄한 마음도 뺏어버리고 늑탈이 떠나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남한테 피 흘리는, 남을 해하는,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피성이에요, 피성. 그들은 획획하는 째찍 소리, 갱갱하는 경고 소리, 뛰는 말, 달리는 경고. 지금 3장은 그들이 행하는 모습이 사자 같은 모습이고 그 사자 같은 존재들이 지금 이렇게 3장에 직접 행하는 피성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막 획획하는 째찍 소리, 갱갱하는 경고 받기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기억하거나 예수님을 쫓을 생각 안 하고 자기 길에 박수 쓰지 않고 탁 건들면 그냥 휙휙 재치 소리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소리 뻑뻑 지르면서 막 하는 게 굉장한 병거 소리고요. 뛰는 말이에요. 그냥 그러한 영상 대리가 합니다. 그럼 말 한마디 하더라도 상대방을 때리는 거야. 그때 상대방이 어? 하고 아픈 거예요. 이렇게 따끔하고 막 몸이 그 상대방이 상대하기 싫은 거예요. 그 말이 꼭 째찍질 같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영상태가 바로 피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러한 그 사람들의 행위는 어떤 행위들이냐? 다 죽은 시체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죄로 행하는 모든 죄성 때문에 거기 걸려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바로 이 열국의 왕후를 주님이 벌거벗겨서 그 하체를 드러냈나. 날카롭고 그가 생각을 하더라도 계산이 빠르면서 행하는 게 다 그런 영들이라고요. 다 주님을 생각해서 이럴 때 상대방이 이렇게 할 때 나는 주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주님이 떠올라야 되는데 안 떠오르는 거야. 그 주님이 그리고 오히려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모든 빠르게 움직이는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러한 행실로서 내가 행하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주님을 내가 알고 있는 놈인데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종교한다 생각하니까 얘네가 더 빨라 그냥. 얘네들은 이거야. 우리가 주님 생각하면 안 돼. 뒤집어지니까 예수님 생각 많이 안 다냐. 그러니까 자기가 화가 나거나 심통을 나거나 신경질 나면 달새끼는 눈에 들어오는데 주님은 눈에 안 들어오지. 아내가 속상하는 거 보면 아내 때문에 화가 나갖고 내 새끼를 건드렸다, 나를 건드렸다 그러면 그거밖에 눈에 들어오지 예수님 생각은 안 나. 안 나니까 나는 거야. 그게 바로 그 영들이라고. 근데 갑자기 거기서 잊어버렸던 예수님을 생각하면 쟤들은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아멘. 뭐 여기 있는 사람도 다 겪어봐서 알지만 화가 나거나 문제 생기면 예수님도 안 떠올라요. 근데 여기서 공통점은요, 막 그러다가도 모르고 잊어버렸던 자에게 그래도 예수님 생각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갑자기 통곡을 합니다. 종교한 자를 생각했더니. 왜? 그 영혼 속에 막혀있던 숨은 열리거든. 그냥 그럴 때 주님을 생각해야 숨은 열려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시 황구가 안에서 옷이 벗겨지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일하기가 너무 좋아. 그때 숨은 열려져야 돼. 거기서 이렇구나. 이 주님이 이렇구나. 내가 이때 이렇었구나. 이렇게 영이 놀라면서 했었다가 문이 확 열릴 때야.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의 영적 반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러한 영들의 이 제약이 만연한 이 세대에 꽉 차서 순수했던 여러분들 모습은 절대 그런 짓 할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게 솟아올라 다 이상의 수면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 모습 그대로 그것과 같이 함께 행했던 그 모든 행한 일이 주님의 진뇌불에 다 드러나더라. 그리고 공의의 주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쓸어담아 흑암에 내쫓나리라. 감사합니다. 다시 2장 10절.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3장은 이 에스라임의 제약으로 드러난 지금 사람들은 피성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자신이 비록 그럴지라도 자기 주제 파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얘기하면 기뻐합니다. 그들 모습을 자세히 보면 다 약탈당하고 다 늑탈당한 상태예요. 여리고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 만나서 다 뺏긴 겁니다. 그게 바로 노략당한 거고요. 그러한 영상태에 있는 사예요. 근데 그런 자들한테는 예수님의 빛빛을 비주면 너무 좋아해요.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근데 느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별로 안 기뻐하는 존재들입니다. 2000년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이 별로 안 기뻐하잖아요. 그냥 다른 자들은 기뻐했고요. 그런 똑같은 상황에 처했는데 그들은 재중에 있으면서도 가난해진 자고 그들은 재중에 있으면서도 부여진 자예요.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좋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바로 그 가난한 자가 되어 예수를 받아들일 자. 영화로다. 3장 끝절.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악을 행하다 죽는다고 표현되어 있는 표현뿐입니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네 상처는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는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칠 거야. 왜냐하면 이는 네가 악을 행할 때 너를 통해서 그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는 거야. 너를 통해서 상대방들도 상처받고 너를 통해서 너와 똑같은 짓하고 너를 통해서 사람들과 나쁜 짓하고 너를 통해서 사나워지고 사람들과 싸우고 전쟁하는 거야. 너를 통해서. 그러므로 네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으면 아니냐. 나오면 3장
끝자리 이걸로 끝나요. 이걸로 끝나면서 이제 하박국토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산에 올라서 성전을 다시 짓는 자신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태로 하도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으러 그 산으로 올라간 자들. 예를 들어서 옆에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데도 막 몰아붙이고 막 상대방한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갖고 상처받았어. 그래갖고 그것을 상처받으니까 화풀이할 데 없으니까 야! 하고 또 화풀이하는 거예요. 하고 상대방한테 나쁜 마음 먹게서 상대방한테 그런 짓을 하게끔 만드는 게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전인시키는 겁니다.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친 곳이 많고 고칠 수 없는 상처가 너무나 많고 그런 자들이 중다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 느낌도 없이 말을 하지만 싸운다고 다투는 거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지만 상대방들한테는 상처를 주고 당신이 한 짓을 통해서 상대방이 그 받은 상처를 통해서 딴 사람한테도 그 악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상처 줘서 나쁜 마음 먹고 또 미운 마음 먹게끔 죄짓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는 겁니다. 영 상태가 바로 그 피성이라. 근데 이러한 자들이 존귀한 자를 생각해나니. 우리의 못난 게 있기 때문에 주님인 거고 그 못난 걸 고쳐쓰는 게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허물, 주님 안에서 은혜 넘치지만 우리 행실이 아직도 온전치 못해요. 그걸 다 온전히 할 게 주님이라고요. 그래서 영도 지금도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서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존귀한 자를 바로바로. 그래서 존귀한 자를 생각하기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 아 맞아, 내가 예수님 진짜 예수님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금방 멈춰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들은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멈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존귀한 자를 생각하면 얘네들은 난리가 나서 그 은혜가 자신들의 몸에 들어오면 자신들이 부서지거든. 그냥 못 들어오려고 막 빠르게 달려가서 그 성문을 막으려는 거야. 야, 예수님 생각하지 마! 더 화를 내! 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려다가도 에이, 그래도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걔들이 성문을, 숨을 막는 중이에요. 얘가 존귀한 생각을 갖고 그 숨을 열려 은혜가 들어올까 못 들어오게. 그래도 그때 그래도 존귀한 줄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주님을 생각해야 되거든. 그래 이제 불이 빨리 꺼지고 불이 식어버려요. 예수님 그러면 이렇게 멈춰요. 저 자기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수님 해서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는 인정을 먼저 들어와야지 그 불이 피 꺼져요. 거기서 그 행동하는 거는 뭐예요? 몸에서 예수님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존귀한 자 생각해야 돼. 그때 수문이 열리고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모든 그 적들을, 신녀들을 다 벌거벗기는 날이야.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 행실을 그냥 행동한다고 하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그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몸에서 행동하는 것 중에서 단 하나도 그분 없이 되자는 것은 하나도 없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짐승처럼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고 뭐하고 하는 거 다 행동하는 게 있어. 다 예수님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을 다 예수님 것으로 바꿀 거래요. 영화로다! 그게 다 주님 거를 맡겨서 주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는 네가 되길 원한대.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주님은 물이 모인 곳이라고 보면 돼요. 니니에. 그러니까 지하기에 만연하다, 말세다. 자, 물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죄를 지는 죄를 봐야 죄를 돼. 예를 들어서 율법자가 의뢰와요. 너 죄했냐? 내가 뭔 죄를 졌어요? 그들은 죄가 아니야.
자신의 의로움을 보고 내가 뭔 죄 졌다고 주님한테 대드는 사람입니까? 이걸 이제 바깥으로 주님이 드러내게 하네. 그들이 아무리 의로워도 공의롭지 못하고, 그들이 아무리 의로워도 공평하지 못하고, 그들이 아무리 의로워도 참되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가난한 자를 통해서, 상한받은 자를 통해서 그들의 의가 헛되고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사람들한테 덕을 베풀어도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그 가난한 자와 상한받은 자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이, 의로움이 헛되고 헛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입고 있는 안에 있는 악한 모습까지 주님은 다 드러내. 이렇게 악을 싹 드러낸 날이 바로 니니에입니다. 주님이 뭐 다음 달에 손잡으려고 그 다음 달에 손잡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선대에 보냈다가 하나님이 행하시고 나서 또 한참 놔둔 다음에 또 그 죄악이 다 모이고 몇 세기가 흐른 다음에 또 선자를 주님이 또 보내잖아요. 보내서 그들을 모든 죄로부터 그들을 건지는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님께서 선자를 보내서 계속 날개를 품으려고 그 일을 해왔다고요.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의 무죄성까지 다 생겼고 그 모든 날에 마지막 날에 사도들도 얘기하잖아요. 그 마지막 날이 올 거라는 거. 죄악을 많이 하라. 이제 주님이 싹 모아서 한꺼번에 심판하는 날이에요. 이게 니니아입니다. 영광을 다! 나음 소신을 여러분들이 잠깐 들어봐서 알겠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이제 알아봐야 여러분이 진짜 내가 그러고 살았네. 진짜 그렇게 하네. 내 속에 있는 영이 내 안에서 행하여 나를 이렇게 써서 나를 제주에다가 죽게 만들고 내 주 예수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주님에 대해서 그리움을 주지 않게 하는 이 모든 것이네 하고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은 주를 의뢰한 자가 돼. 영광을 얻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으면 받을 쳐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이 모든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헤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온전히 듣고 온전히 주만 의뢰하며 주만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써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